안녕하십니까, 요괴설물입니다. 띠리리리. 아, 얼굴은 못생긴 게 이런 자네. 아, 이제 팬데믹도 끝났는데 마스크 왜 쓰고 있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스크에서 해방됐습니다. 그죠? 근데 집에 남아있는 마스크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런 마스크.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뭐 쓰셨던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그러니까 싱크대 하부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되게 심하죠, 그죠? 그 악취 제거하는 자, 마스크를 이용했습니다. 악취 제거하는 봉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봉지 간단합니다. 만들고 진짜 뭐 따로의 준비물 필요 없어요. 가위만 필요합니다. 가위하고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 베이킹소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썼던 마스크 괜찮습니다. 자, 이 마스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 자, 이제 이 끈이 필요 없어요. 한쪽 끈은 자, 이제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 잘라주시고 자, 이게 아랫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이죠. 자, 윗부분 이 부분을 자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맨 윗부분 이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두 겹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부직포가 또 있죠, 그죠? 자, 요게 한 겹입니다. 한 겹이니까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줄 거예요. 먼저 소금을 넣으시는 게 나아요. 자, 소금을 넣고 자, 그리고 여기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죠. 저는 소금을 더 많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끈, 이 부분 자, 밑에 부분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렇게 매주면 돼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악취가 심한 곳 화장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 곰팡이 많이 생기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얘가 또는 싱크대 하부장, 싱크대 하부장에도 곰팡이 많이 생겨요. 그죠? 습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습기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냄새도 제거가 됩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싱크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 구석구석, 그러니까 곰팡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생기는 곳 어디든 괜찮습니다. 어디든 구석구석 이걸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쓰던 마스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엔데믹이 됐으니까 팬데믹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 집에서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되게 단순한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싼 거, 보건용 마스크, 얘를 이용해서 한쪽 귀퉁이를 자르고, 자르면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면 그 안에다가 베이킹 파우더하고 소금을 넣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을 넣었더니만 아주 훌륭한 탈취, 그리고 냄새 제거, 그리고 습기 제거, 그리고 곰팡이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띠리리리. 아, 지금까지 연구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